날씨가 서늘해지면서부터 곤드레 밥집,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곤드레 나물을 주문하시는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곤드레 나물은 자연 건조한 건데요. 바삭바삭하게 마른 겁니다. 먼저 물을 펄펄 끓인 후그 끓는 물에 곤드레 나물을 넣고 약 10분가량 삶으시면 물렁해지는데요. 그러면 그때 불을 끄시고 자연 냉각하신 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곤드레 나물 요리를 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손질된 곤드레 나물을 밥살 위에 올리고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요. 밥살은 소금 간을 좀 해서 곤드레 나물을 올리고 들기름 한두 방울을 뿌린 후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밥이 다된 후에는 주걱으로 잘 저어서 나물과 밥이 잘 섞이도록 해서 퍼 드시면 되겠습니다. 곤드레 나물이 다 돼서 밥그릇에 퍼낼 때는 양념간을 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조선간장에 깨소금, 그리고 고춧가루, 파, 마늘 다진 것을 잘 혼합한 양념장을 섞어 비벼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의 곤드레 나물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